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세리박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의 진료 시간 동안 굽어져 있던 몸을 조금 펴뜨릴 수 있는 동작을 세 가지 정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통 어깨 쪽을 릴리즈 해주는 동작들이고요. 편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첫 번째 동작은 밴드나 수건을 준비하셔서 어깨 넓이보다 조금만 더 넓게 잡아주세요. 상태에서 마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팔을 살짝 옆으로 벌려주면서 기역 라인으로 손을 들어 올려주세요. 그대로 마시면서 팔꿈치를 구부려주면서 살짝 몸 뒤로 밴드를 넘기셨다가 내쉬면서 배임으로 허리를 최대한 세워주면서 팔을 쭉 길게 뻗어줍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그대로 마시면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내려주셨다가 내쉬면서 허리를 최대한 길게 세워주면서 팔을 펴주세요. 다시 그대로 마시면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목 옆 라인으로 가지고 오셨다가 내쉬면서 팔을 최대한 펴주면서 길게 뻗어주세요. 이 동작을 5회 정도 반복을 하시는데 이때 어깨가 최대한 올라가지 않게끔 주의해주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 동작은 옆으로 앉은 상태에서 보여드릴 건데 잘 아시겠지만 척추의 바른 정면을 유지하면서 골반에서부터 그 위에 갈비뼈 그리고 머리가 바로 올 수 있게끔 일직선 라인을 유지하시고요. 양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 끼고 잡아주세요. 그리고 손은 머리를 밀고 머리도 손을 살짝 밀면서 마시면서 살짝 팔꿈치를 구부려 주셨다가 내쉬면서 시선 천장 바라보면서 가슴을 활짝 기어라주세요. 다시 그대로 마시면서 팔꿈치끼리 모아서 몸을 살짝 구부리셨다가 내쉬면서 시선을 살짝 더 천장 바라보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대로 반복할게요. 이때 최대한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끔 주의하시고 내쉬면서 허리 쭉 세워주면서 가슴을 최대한 열어주세요. 한 번만 더 그대로 마시고 모아주셨다가 내쉬면서 허리를 세워주면서 어깨를 최대한 쭉 펼쳐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어깨 쇄골도 최대한 일직선이 되고 굽어져 있는 어깨를 시원하게 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의자에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양손을 뒤에서 깍지 끼고 잡아요. 그리고 허리를 최대한 길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시선 배꼽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쭉 숙여주세요. 손은 최대한 천장으로 올려주려고 하시고 배는 쏙 집어넣으시면서 마시고 유심히 내쉬면서 가슴을 펴주면서 쭉 길게 올려주세요. 자, 이때 내려가서 한 다섯 카운트 정도 세아리시고 올라오실 때 배임으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다시 마시고 내려가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가슴을 열어주듯이 올라오세요. 한 번만 더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십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한 다섯 번 정도 반복하시면서 실시해 주시면 평상시보다 조금 더 어깨와 목이 많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 세리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